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바로 팜스토리입니다. 최근에 뭐 비료 관련 종목들이 뭐 어제도 그랬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뭐 요즘에는 뭐 천연가스, 비료 아니면 뭐 이런 에너지 이런 네. 쪽밖에 사실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게 없습니다. 네, 뭐 최근 들어서 뭐 태조 이방원 주도 섹터들로서 계속 좋은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었고 이 외에 뭐 기후 변화 이슈라든지 네.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 곡물가도 이제 계속 상승 기조로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료 곡물주들이 조금 시세 분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들이 오후 들어가지고 조금 눌리는 모습들이 네. 조금 순환매 현상에서 조금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팜스토리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배합 사료라든지 뭐 양돈 사육 독일 제품 품들을 뭐 제조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난 17일 이제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의 원재료 수입 가격 상승 가공식품 물가 영향 보고서를 확인을 해보시면요, 2분기에 고점을 나타냈던 국제 곡물 가격들이 본격적으로 3분기에 반영이 되게 되면서 이제 2분기보다 16% 정도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보고서들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계속 뭐 곡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들로 보시면 러우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고 네. 여기에 따라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 자국 그 보호무역 조치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들 이런 것들이 그 식량 그리고 곡물들의 어떤 공급난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크라이나의 뭐 파종 시기가 본격적으로 이미 늦춰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내년 상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식량난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으로 조금 이상기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으로 보시면 지난달 관측사상 처음으로 최고기온이 40도를 기록을 했고 네. 템즈강의 수온이 계속 마른다든지 스위스 만년설의 자갈이 보인다든지 뭐 미국의 미드워 수위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점들 이런 부분들이 뭐 작황 상태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도 전 면적의 60%가 가뭄 상태이고 곡물 작황에 비상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은 길게 지속적으로 식량난에 대한 문제 대두될 때 마다 팜스토리라든지 뭐 한일 사료 관련 어떤 사료 곡물주들, 비료 곡물주들 계속 시세 분출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도 뭐 저희가 곡물 관련 비료 관련 종목들을 살펴보긴 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그 시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팜스토리도 오늘 지금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많이 줄었지만 어쨌든 지금도 3% 넘게 4% 가까이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런 비료 곡물 관련 주들을 어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네. 일단은 뭐 최근에 많이 가격이 내려왔다가 다시 좀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걸 추세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지 아니면은 이게 또 단기적으로 그냥 또 시세 잠깐 나왔다가 멈출지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료 곡물 관련주들이 3월 이후부터 이제 전쟁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급등한 네, 이후부터 예, 네, 맞아요. 그 이후부터 이제 뭐 실적이라든지 뭐 상황 같은 것들을 보면서 조금 물량 소화들이 좀 급하게 나온 모습이었어요. 아무래도 이벤트에 따라서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시세 분출 이전의 시세까지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대세적인 어떤 박스권 하단에 아직 있는 상황이니까 매수의 관점에서는 아직 유효해 보이지만 조금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 쪽에 항구들이 조금 열리게 되면서 최근 들어서 한국 쪽으로도 이제 선박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옥수수라든지 사탕수수 등을 실은 선박들이 출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어떤 식량난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가뭄의 단비가 될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단기간에는 조금 시세 분출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작황 상태가 지속적으로 나빠질 거라는 것들,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기를 뭐 지금의 어떤 선박이 뭐 공급난이 풀린다고 해가지고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는 사료 곡물주들 조금 뭔가 주도할 수 있는 섹터로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는 뭐 전쟁 초기에 사료 곡물주들이 굉장히 이벤트에 따라서 움직이는 단기적인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 뭐 태조 이방원처럼 성장 산업처럼 사료 곡물 관련주들 그리고 뒤이어서 뭐 농기계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조금 대세적인 섹터 주도주로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 이 사료 곡물주들이 가게 되면 그 다음으로 육계 관련주들이 움직였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사료에 대한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농산품 외에 육계 쪽이 움직였었고 이것들이 올라가게 되면 뒤이어서 이제 농기계 관련 종목들 아무래도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 니즈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뭐 팀이라든지 대동기어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나면 또 그 다음으로 식료품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식음료 쪽들 계속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팜스토리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